은진이 형 탈퇴하고 첫 컴백인데 그 멤버들 가고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은진이 형이랑 연락 주고 받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백이 한 차례 연기됐던 이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자이아 희연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진 양이 이제 다이아에 나가게 된 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선 그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은진 양이 이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도 가끔 보는데 항상 은진이가 행복하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저희가 네, 저희가 조금 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저희도 더 성숙해졌고 좀 컨셉의 변화도 있었고 저희끼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이아 희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차례 컴백이 연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한 곡을 녹음을 하고 안무까지 다 나온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잘 준비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신사동 호랑이 작곡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데도 곡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신사동 호랑이 작곡가님을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온 곡이 이번 타이틀곡인 우라는 곡인데요. 저희도 정말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곡이고 곡을 듣고 팬 여러분들 앞에 정말 빨리 나서고 싶었던 타이틀곡이었거든요. 네, 오래 기다리신 팬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들어주면 마이크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빈 씨랑 소미 씨는 더윤이 뉴로 이렇게 컴백하게 됐는데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소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희연 씨, 주은 씨, 예빈 씨 자작곡 참여했는데 자작곡 참여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이아 소미입니다. 일단 거의 1년 만에 듣고 싶은 이유로 다이아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더윤이셀 했을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나온 앨범이라 되게 뜻깊고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윤이시 끝나고 유니티로 활동을 했었는데 다이아 멤버로 되게 오랜만에 소미랑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제가 더윤이셋에 나가서 제가 부족한 점을 조금 더 채워서 다이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록곡에 제 자작곡이 하나 실렸는데 사실은 저번 작년에 공개를 이미 했었던 곡이거든요. 후렴 부분만. 근데 완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들려드리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번 앨범에 수록을 하게 되었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부르게 돼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희연입니다. 이번 앨범에 예빈, 주은 양에 이어서 제 자작곡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공백 기간이 사실 이렇게 긴 적이 없었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아는 작곡가님들과 함께 곡 작업을 하던 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컴백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사장님께서 너도 자작곡 하나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싸 싶어가지고 얼른 완성시켜서 넣은 곡이 블루데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블루라는
블루라는 단어가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파란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쓴 자작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이아 주은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록곡의 자작곡을 참여했는데요. 데리러 와라는 곡의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가 공백기가 길어서 예전부터 작곡에 참여도 하고 싶었고 자작곡을 쓰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또 시간도 생기고 여유도 생겨서 자작곡을 쓰게 되었고요. 데리러 와라는 곡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오니까 데리러 와라는 귀여운 투정을 담은 곡이에요. 저희 멤버들의 목소리를 다 담은 곡이니까 이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주신 기자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박규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아까 정채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준비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각자 이번 앨범 위에서 뭐 자작곡 말고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트 성적 좋았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게 레드벨벳도 있고 강하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 성적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채연입니다. 다혜 채연입니다. 일단 항상 뭐 그렇듯이 다이어트는 항상 하지만 이번에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식이요법으로만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들 운동을 공백기 동안 각자 필라테스도 다 다니고 막 운동을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운동도 각자 많이 다니고 막 관리도 열심히 하고 각자 막 배우고 싶은 것도 열심히 배워서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작곡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네. 그리고 이제 딱 앨범 딱 시작할 때쯤에 각자 이제 시안 같은 거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많이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안무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앨범을 준비를 했고 컴백을 하고 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 이번 앨범처럼 저희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제 작곡가님과의 이제 대화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곡을 너무 원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다 같이 작곡가님 찾아가가지고 제발 곡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랭이 오빠가 딱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간절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트에 대해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차트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욕심을 안 내보려고 하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했던 약속이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어도 미련이 안 남을 만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약속을 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의견을 강하게 내고 의견을 굽히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게 강하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좀 각자 더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인에 저는 욕심을 내고 있는데 각자 의견이 다양해서 네,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나시아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좀 데뷔한 지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멤버 교체가 잦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팀워크를 어떻게 다지는지 좀 나서서 멤버들을 이렇게 으쌰으쌰 시켜주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고 뭐 어떤 말로 멤버들을 좀 치업해주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컨셉 해왔잖아요. 뭐 소녀소녀한 분위기 노래도 했었고 뭐 실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도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또 되게 발랄한 노래로 나왔는데 물론 다양한 컨셉을 한다는 게 되게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나 이미지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서요. 그래서 다이아가 생각하는 다이아의 색깔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이아 저희 그룹이 멤버 교체가 있었었는데요. 새 멤버가 들어오고 이제 나간 멤버들도 있는데 항상 저희는 나간 멤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멤버들과는 저도 살짝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살짝 했는데 어느샌가 보면은 너무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이게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 네,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항상 분위기를 띄워주는 이제 소미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그리고 저희 다이아가 사실 굉장히 많은 컨셉을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이아라는 그 안을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다이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컨셉을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앨범은 이제 다이아를 벗어나서 정말 누가 봐도 아 얘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 오! 할 정도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주자 약간 이런 걸 중점으로 가장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혹시 계실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계속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확실히 조금 섹시해진 것도 같고 좀 성숙해진 것도 같은데 좀 변화된 것에 대한 그걸 좀 한 단어로랄까요? 한 문장으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멤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안무도 되게 귀엽고 그렇던데 좀 안무에 대한 뭐 포인트 안무가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엔체입니다. 네, 저희의 이번 이렇게 성숙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린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번에는 섹시 큐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번 우우오의 포인트 안무는 보여드릴까요? 네, 그 저희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훅 그 부분에 이제 제니 언니랑 소미 네, 채연 언니랑 소미 파트 부분에서 이제 이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나온 안무인데 이게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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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우, 베이베, 베이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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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유니스 씨가 뭐 이번이 마지막이어도 후회 안 남을 만큼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뭐 얘기 나눴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서로 나눴나요? 왜 그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지. 왜냐면 저희가 항상 앨범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오다 보니까 앨범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백기도 길어지고 약간 붕 뜨다 보니까 그리고 컴백 기간이 또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컴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팬들도 많이 떠나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계속 그런 불안감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하면 진짜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번에도 진짜 반응이 없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미련이 없을 만큼 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데일리 뉴스 김재인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앨범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내셨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연입니다. 아, 우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변화였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 만큼 그 안에서 다이아가 사람들도 호감적인 느낌을 겪을 수 있을 만큼 그 최대한의 변화를 보여주자, 그게 가장 큰 그거 뭐지 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작곡가님이랑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또 노래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안무도 그렇고 이제 의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소 활동 때와는 다른 의상 그리고 다른 느낌의 안무를 가장 중심에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계실까요? 아, 네. 녹화뉴스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신사동 호랭이 작곡가 분과 3년 정도 만에 다시 작업하셨는데 그 데뷔곡 왠지가 좀 팬들 사이에서는 숨은 명곡처럼 좀 불리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작업한 소감이 어떤지와 더불어서 이번 좀 타이틀곡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좀 감상 포인트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빈입니다. 다이아가 데뷔를 했을 때 2015년에 신사동 호랭이 작곡가님께 왠지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년 만에 저희가 데뷔했었을 때 왠지라는 곡을 처음 듣고 엄청 좋아했어요, 멤버들이 다. 그래서 이번에 호랭이 작곡가님께서 우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니까 되게 좋은 곡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공백기가 긴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 진짜 왠지 같은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랑 장난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그만큼 저희가 호랭이 작곡가님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녹음할 때도 저희를 잘 아셔서 디렉도 열심히 봐주셨기 때문에 이번 우우도 왠지만큼 왠지보다 더 좋은 명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돋보이는 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잘 살려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네, 이번 우우에서도 저희 멤버들만의 매력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만약에 혹시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좀 개인적이게 한번 인터뷰 하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번 뮤직비디오 찍는 가운데 너무 더워가지고 각자의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꼭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뮤비 촬영하면서 정말 힘들거나 정말 재밌었다고 또 추억하고 싶은 그 한 가지씩만 저희 소미 씨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미입니다. 일단 저희가 뮤비 찍는 장면 중에 그러니까 누워서 해를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찍어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해가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눈을 시려워서 잘 못 떠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뮤비에도 이렇게 눈 감고 나갔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눈 뜨고 찍는 거였는데 눈 감고 나갔을 거예요.
예빈입니다. 저는 저희가 바닷가에서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강원도 양양에 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웠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근무를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모래를 만져보시고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운동화를 신게 됐었거든요. 멤버들이 그때 너무 더워서 살도 엄청 많이 타고 되게 까매지고 엄청 더위를 이기면서 촬영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예빈이가 말했듯이 살이 많이 탔다고 했는데 망사 스타킹 신은 멤버들이 망사 모양대로 타기도 하고 네,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올해 여름이 정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채연 양과 주은 양 등이 정말 새까맣게 탔거든요. 전 근데 그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팔다리가 되게 잘 타는 편인데 두피가 타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두피가 타가지고 네, 두피가 그 빨개져가지고 샤워할 때 따갑더라고요. 네, 생소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은채입니다. 저는 주은 언니랑 저랑 이제 제니 언니랑 유니스 언니랑 이렇게 네 명이서 그 둘을 2대2로 나눠서 이제 그 배틀식으로 해서 이렇게 귀엽게 장난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그런 씬을 찍었었는데요. 이게 한 명씩 잡을 때가 이제 한 명씩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멤버가 찍고 있으면 나머지 세 명이 다 같이 막 웃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음을 참아가면서 겨우 찍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네, 주은입니다. 아까 희연 양이 말했듯이 백사장에서 춤출 때 이 의상을 입고 했었는데 이 의상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으로 가리긴 했는데 너무 타서 태어나서 이런 피부색을 처음 가져봤고요. 어깨에. 그리고 저도 두피가 타서 벗겨지고 있는데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맨발로 안무를 하는 거였는데 운동화를 신고 백사장에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원래 더 역동적으로 추는 안무인데 춤을 출 때마다 신발이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막 네 그렇게 모래에 파묻혀서 안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재밌었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제니입니다. 제 파트에 눕는 안무가 있는데요. 모래사장에서 안무 군무신을 찍는데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이 끈적거리다 보니까 한번 눕고 나면 온몸에 모래가 다 붙어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찍고 사진도 찍다 보니까 제 개인 사진을 보면은 팔이랑 다리에 다 모래가 막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모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익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인터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아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에 기자님들의 질문에 저희 만족되시기를 바랐고 자 다이아 멤버들은 오늘 찾아주신 기자님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희연 씨가 이제 개인 멘트로 이제 대표로 말씀 주시고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이아가 항상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앨범이 조금 색다른 게 팬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고 전 이번 앨범이 너무나 애정이 가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정말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 우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둘, 셋! 주인 어메이징 디아에이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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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멤버분들은 빠지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이아 인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